지금 미국은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의료 보험 개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 문제로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아닙니까? 공화당 조 윌슨이라고 하는 그 공화당 의원이 연설하는 오바마 앞에 소리를 꽥 질렀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야! 뭐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이거 우리는 뭐 이런 거 그냥 익숙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뭐 비난하고 이러는 것도 이게 약간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욕할 걸 욕해야지.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자기 당원인 공화당원들도 당신이 무례한 짓을 했다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급기야는 지난주에는요 하원 의원들이 그 윌슨에 대한 비난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도 나서고 그 사안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좋은데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고요. 그리고 그 유권자들이 그 윌슨이라는 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윌슨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사람이 공화당원이니까 하루 동안에 반대편에 있는 그 윌슨의 반대편에 있는 그 지역 그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에게 선거 자금을 하루 동안에 70만 불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윌슨에 대한 반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참 부럽기도 하고 저는 뭐 미국 정치에 관심도 없고 뭐 의료개혁이 그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면서 그것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약속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저는 참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는 바로 그 즈음에 참 이게 묘하더라고요. 한국의 그 국회에 대한 그 평가가 나왔는데 뭐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든가 세계에서 1위라든가 폭력적이고 난폭하기로 한국 의회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 대만이 1위였고 한국이 2위였는데 탈환했다는 거예요. 대만은 그 좀 분발하지 왜 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 사회가 이런 무례하고 막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 거침없이 표현하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너무 이게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라는 거는 그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이 모이는 게 그게 교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 좀 무례한 거, 뭐 자기 생각이 오르면은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막 그렇게 해대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은 무례함의 극치를 달리는 글이 뭐 하루에도 수만 건씩 쏟아질 거예요. 어른도 없고 애도 없어요. 어른에 대해서는 이 노망한 늙은이들이라고 막 그런 댓글을 막 써대고 막 일찍 죽으라고 그러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동방 예의지국 이런 말하고는 근처도 가지 않은 이런 무례한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4절부터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를 쭉 말씀을 하는데 그 15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무례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게 무슨 보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생기면 뭐 통장에 뭐 돈이 막 쌓인다든지 뭐 믿음이 있으면 뭐 피부가 갑자기 뽀얘진다든지
영성이 나빠지면 얼굴이 뭐 시큼해진다든지 이런 표시가 있으면 그 잣대가 가늠하기가 쉬운데 영적인 세계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건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교회가 뭐 굉장히 신령하다, 영적이다, 혹은 그 교회가 병들었다, 이거 가늠하는 것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좀 추상적이고 좀 막연하고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실제적인 잣대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나 없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마다 그 다 다른데.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조명하기를 사랑이 있나 없나를 가늠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예의를 갖추느냐 갖추지 않느냐 그게 사랑의 잣대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그 버릇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봐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다른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잘 갖추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멋대로 지적하고 누가 어른인지 누가 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의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으면 그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얼마나 그 교회가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가 특세 숫자로 가늠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갖추고 있느냐.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 가보면 100% 무례해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한테 하는 태도는 너무나 무례하기 짝이 없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하는 태도가 너무나 무례하기 짝이 없고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에 대해서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고 심부름꾼 대하듯 대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병이 든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내내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로 병든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 파생되는 많은 일들이 이 무례한 행동 이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같이 식탁 공동체 이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시작도 하기 전에 가서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니까 제 시간에 맞춰온 사람들은 벌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특세 끝나고 바나나가 떨어져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옆플레 바나나 먼저 다 드셔가지고 나중에 가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 배려해 주지 않고 자기 먹고 싶으면 다 먹어버리고 뭐 뒤에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이런 소소한 사례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무례하게 짝이 없었는지 성만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거룩한 성만찬 시간에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피를 의미하고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을 의미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그냥 병째다 들이마셔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배경이 뭐냐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추태를 부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버르장머리가 없는 시대에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는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인데 뭐 그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예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하고 11시에 만나기로 약속해놓고는 11시 15분에 여러분 어느 어른 앞에서 이런 버릇없는 태도를 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를 아무런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하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어른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엄마가 지금 한창 교훈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예의에 어긋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서로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너무나 많은 그 무례한 일들이요. 이 무례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나 이게 영적인 무딘 또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물의 함, 상대방에게 물에 향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물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어리다고, 믿음 약하다고. 그 물의 함의 출발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 15가지 사랑의 속성은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뭐 바울이 그냥 심심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열거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굉장히 정교한 연결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래 참고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속성이 나오는 것이 또 두 개가 맞물려지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교만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자기 자랑, 이 자랑과 교만이 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교만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왜 무례함이 나오는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에게 무례하게 대합니까? 그게 교만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천한 존재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하게 돼. 무례히 행하지 않는 샘플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하셨다면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엉뚱한 일을 지금 뻔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이드만 해주셔야,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찬수 목사를 통해가지고, 근데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마라 그러는데 왜 자꾸 가지?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자기가 깨닫고 그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에요. 성령님이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아십니까? 방언을 구하고 또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뭘 사모할 때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느껴요. 하나님은 저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저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성을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바탕에 무슨 정신이 담겨져 있나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은 내가 사랑스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가페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동들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 2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절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세요. 예언, 지식, 믿음, 이 모든 건 은사 아닙니까? 은사는 뭐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이 은사예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그 별거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은요, 요즘 같으면 이게 노회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치리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별거 아니야, 그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남에게 행하는 권면의 말, 내가 남에게 행동하는 행동,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설령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게 설령 진리를 할지라도, 그게 설령 100%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에 담아서 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선물, 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이 상하기 쉬운 음식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100%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오늘 그 속성 중에 오늘 본문을 대입하자면 무례하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틀린 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 옳은 말을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고 말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명분, 명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을 감싸고 있는 사랑의 포장이 부실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거기에 혈기가 나오고 무례함이 나오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면 이미 그 옳은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단의 방식으로 전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악한 사단의 방법을 가지고 혈기 부리고 다툼을 유발시키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좋은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막 목소리 높이고 막 핏대 세우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자체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벙쩐 표정으로 쳐다봐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런 문화는 더 많이 확산이 돼요. 누구를 통해 누구를 막느라고 그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저 자신 담임 목사랄지라도 거기에 예의를 갖추고 거기에 사랑의 포장으로 말하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포장으로 하지 않는 이야기는 이미 그것은 세상이요 사단의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의가 갖추어지는 예의가 넘쳐 흘리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분당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요 대목에 좀 크게 아멘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다시 할게요. 분당 우리 교회는 예의를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함부로 혈기 부리고 그게 옳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멋대로 그냥 포장에 사랑의 포장에 담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발붙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저는요 게시판 같은데 또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실 때 그 내용도 보지만 이걸 어떤 태도로 글을 쓰느냐를 저는 굉장히 중요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에게라는 그 게시판을 유심히 보시는 분은 알지만요 어떤 지적이라도 제가 거기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용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리고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 예의를 갖추지 않고 쓴 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교정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어야 되지만 또 하나 그 진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예의를 갖추어서 무례하게 하지 않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례와 관련해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건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옳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무례한 방법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지하철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 이건 누가 들어도 칭찬할 문제예요.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그건 놀라운 담력이에요. 그 행위는 너무 옳은데 아가페 사랑이 없이 행했어요. 예의가 없이 행했어요. 좀 조용히 묵상하고 그렇게 아침에 피곤한 시간에 졸고 그러는데 갑자기 스피커에 대고 건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어 그러면 아침부터 나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오해해서 들으면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것들이 협박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 영화 제목까지 나와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게 사랑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지하철에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어떤 한 사람, 이제 지금 이혼 도장을 찍으려고 서초동의 법원으로 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방금 지금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마음이 절망해 있는 한 사람, 누가 그런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다짜고짜로 그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이혼 서류를 지금 주머니에 끄고 가는데 예수 천당 벌신지요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태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크리스찬이 이 사회에 범했던 가장 악랄하고 가장 나쁜 짓한 건 당근상 목 자른 짓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선한 동기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당근 목을 잘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례한 행동 하나 때문에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기독교 그러면 무례한 기독교, 무례하게 짝이 없는 기독교. 제가 지난 학기 공부했던 퓰러 신학교의 그 마우 총장이라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쓸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는 공중기도 하지 말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하려면 목이 많은 소리로 하세요. 그 다 그 불교, 뭐 천주교, 무교마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저야 뭐 식사하는데 은혜를 달라고 막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예요. 저하고 식사할 때 식당에서는 제발 기도 부탁 좀 하지 마세요. 각자 기도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만연되어 있는 무례한 태도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은혜 받은 우리가 예의를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예의가 발라. 교양이 있어. 기독교는 참 예의의 종교야. 이걸 회복하지 않고는 이 땅에 복음화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추석입니다. 이제 제사 문제로 갈등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 문제로 갈등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 불신 그 시어머니와 불신 시대 어른과 대결 구도로 가지 마세요.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도와드려야 돼요.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다 도와드려야 돼요. 도와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도와드리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지금 조상을 섬기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껏 그들을 도와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에게 이 아가페 정신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스며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왜 자꾸 대결 구도로 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재산 문제를 가지고 무리하게 나가면은 이제 이 땅에서 복음화는 끝장입니다. 이거 뭐 예수 믿는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은 우리 가문은 이제 망하게 됐다고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는 지혜 없는 짓이에요. 오늘 이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잘 조명해 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무례히 행했던 것들이 다 교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항목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가 뭐냐? 저는 퓰러 신학교에서 너무너무 신실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신실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이민교회에 너무너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교포교회가 타락했다, 교포교회가 뭐 탈선했다, 뭐라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영상도요, 제가 퓰러 신학교에서 만났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식인 지역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저도 애를 키우는 아빠 입장인데 자기 아이들과 다 전가족이 그 미개한 나라에 눈물로 복음을 세우는 과정인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만감이 교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느끼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신주
되지 않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죠. 저는 굶주라고 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종족에 대한 애틋함도 있었지만 저 선교사님을 생각하고 또 저 선교사님의 어린 애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 뭉클하는 게 솟아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부부관계에서 힘든 분 계세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고부 갈등이 있으세요? 무슨 일로 아픔이 있으세요?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으세요? 저 선교사님을 보면서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나가는 것은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 사진 보셨잖아요. 저 어린 애가 그 살인마들 앞에 죽어나갈 확률이 살아나갈 확률보다 훨씬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굶주지고 가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모함을 느낍니다. 그건 너무너무 무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사랑은 무모한 것입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주신 말씀들을 쭉 정리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론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노트 필기하고 적고 머리 끄덕이고 놀란 걸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맺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선교사님과 이 찬양 가사가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좁은 길로 가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소리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소망 있는 이 시대 속에 온 세상 구주시라. 제가 도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두 갈래 길 중에 어느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아닙니까?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 길 아닙니까? 목회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식년은 도대체 내가 왜 갖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한 안식년이면 저는 타락한 목사예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계세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하세요?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좁은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 소망으로 견디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너무 불편함 없는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 아니세요? 불편한 게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하죠.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 주간 주셨던 은혜를 논리로 이론으로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끝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면 내 삶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100% 없이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굶주민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목숨 같은 아내와 자식들을 희생할 각오를 하며 달려가는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저는 넓은 길로 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아서 힘든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힘들어서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힘들고 사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하나고 지킨 마음을 가진 우리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처음부터 한번 더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가는 넓은 길에서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길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그 길에 소망이 있는 것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언제까지 천막함에 빠져있겠어? 언제까지 평안한 길을 잃을? 언제까지 넓은 길을 향하여 우리를 걸어가지? 주님 맞아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주님 기뻐하시는 길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주님 기뻐하시는 길에서 여행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주님이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 교훈하셨는데, 그 교훈을 주시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범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실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질문하세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그러셨을까?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그러셨을까?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 목숨 같은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궁주 민족을 위하여 나가는 그 선교사님이 이해가 안 되듯이, 이 가치 없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행위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해야 돼.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그러셨을까? 왜 날 사랑하셨을까? 사랑스럽지 않은데. 왜 날 사랑하셨을까? 사랑스럽지 않은데. 오늘 이 질문을 찬양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질문하세요.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하세요. 왜 날 사랑하나? 자격 있으세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주님 갈보리 가야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우리 일절 찬양할 때 나 자리 앉으세요. 침착하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날 위해 죽으셨네. 질문하세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질문하세요. 왜 날 사랑하나? 자격이 있어서요?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가치 있는 그분이 가치 없는 날 위해 희생하십니까?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그 희생의 이유가 뭐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고난을 당하여 질문하세요. 왜 그러셔야만 하셨어요? 왜 날 사랑하나? 고통을 당하셨네. 왜 그러셔야 되세요? 질문하세요. 가치 없는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른 땅에 헤딩하듯이 쥐어 짜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시간 어제에 이어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세요. 주님,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주님, 내가 목사입니다. 주님, 내가 권사고 장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가 내 마음에 없습니다. 이 감격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주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을 우리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세요. 왜 나 사랑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나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에 십자가가 각인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질문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왜 날 사랑하셨습니까? 도저히 아버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날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이론을 파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논리를 파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논리와 이론을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을 내게 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그러셨다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 십자가가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기적이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무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평가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정보륜 집사님,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급성 백혈병으로 갑자기 발병해서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어젯밤에 소천했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저는 아직도 살려주시는 데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려고 살려주신 게 아니고 내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감히 도전합니다. 먼저 가신 정보륜 집사님에게 예의를 갖추세요. 먼저 가신 정보륜 집사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육신의 병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경제적으로 가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오늘 나의 이기적인 태도를 꺾어주시고 오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 그분 왜 데려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아는 것, 내가 아직까지 호흡이 남아있다는 건 내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갈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보련 집사님과 그 가정을, 그 정보련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연약한 투병 생활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먼저 가신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가신 정보련 집사님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그가 얼마나 아버지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지를 하나님 아시오니 그런 귀한 자를 하나님 먼저 불러가시오. 충성스럽지 않은 죄인들을 남겨주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의 목회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목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살이 맞는 떳떳한 남은 생계를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슬픔을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몰라서 넓은 길로 갔고 부지불식간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주님 모든 과거의 단절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간 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 호흡이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그 사랑의 정신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 이곳저곳에서 구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믿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 주시고 눈을 떠보면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남편, 감당하기 어려운 아내, 감당해야 될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감당해야 되는 육신적인 질병, 나 자신을 간수하기도 버거운 여러 가지 현실입니다만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하면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용기를 얻어 주님 결단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05분 찬양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옵소서.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의 은혜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의 부으신 은혜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주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